자, 오늘 이제 요약 강의 마무리죠. 교재 몇 페이지냐면 163페이지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일단 임대차의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주택이 없으면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꽁꼬면 무상이면 그게 사용대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대차나 임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따라서 유상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되고요. 이번 법률적 성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한 얘기죠. 지금 반복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임대차 존속기한에. 자, 정리해보자고요. 필요한 것들 많지 않습니다. 일단 최장기간이죠. 무제한. 무제한. 교재는 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죠? 무제한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장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전세권만. 10년 넘쯤이죠. 그것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무제한이죠. 그 다음에 최단기간입니다. 중요합니다.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냥 맨날 그냥 2년 보장한다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하니까, 그죠? 최단기간은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우리 규정 우측에 있던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이죠. 그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라는 막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법정갱신인데, 이 법정갱신은 요건은 이렇습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만료 전에, 그죠? 만료 좀 미리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별 얘기 안 했으면 자동으로 갱신하게 되는데 이게 민법상 법정갱신 요건이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법정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뭐죠?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된다. 끝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매수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법정갱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통고 나와 있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6번에서 임대인의 권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빼고는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번 차임 증액청구권 인정된다. 옆에다 하나 메모할까요? 무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는 것은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에요. 민법상 임대차는 무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택이라면 안 쓰고 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다. 무제한이고. 3번 법정저당권 의미 없습니다. 몰라도 되고 넘겨보시면 7번째 임대인의 무에서 1번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목적물이 고장 났으면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는 인도 의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수선 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잖아요. 따라서 용익물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는
임도 의무도 없고 수선 의무도 없고요. 따라서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임대인만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3번 해가지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뭐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여관방에 하룻밤 자는 거. 안 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관방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뭐죠? 여관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빌린 거니까 그것도 임대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러면 뭘 떠오르시면 돼요? 야간방을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방해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네 번째 비용 상환 의무에서 필요비 유입비가 나오죠. 자 정리를 해보죠. 자, 두 번 정리합니다. 자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그 비용이 두 가지죠. 필요비와 유익비.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무엇도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 지출하자마자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언제 청구해? 반환 시. 세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고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유익비는 종료시 반환시가 아니라 뭐요? 종료시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주말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환시가 뭐죠? 주말인 거잖아요. 다른 개념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만약에 임대차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이 됐다는 말은 더 이상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임대인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의미에서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거기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안 사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가지 부속물 매수 청구 문제를 가지는 않는다.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차인이죠. 아까 앞에 나왔는데. 자,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고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자 뭐 할 수 있냐면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거부당하면 이제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강행 규정이다.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형성권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상권자, 왜냐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기준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토지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심할 것은 어차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말은 나가러 간 얘기잖아요. 나가러 갔으니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토지 지상권자 달리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를 소멸한 경우에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갱신 청구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8번 임차인의 권리 1번 임차권이 있다. 문제는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죠. 따라서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데 2번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는다. 그죠? 다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유의하시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라면 임차권이 대항력만 생겨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선변제권은 없다고요? 등기하면 뭐가 있어요? 대항력.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1번에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고요. 임차권도 소멸돼야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다. 왜냐하면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만 있을 뿐. 뭐만 있어요?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뭘 전제를 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조건 설명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부속물 매수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계속 문제냅니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뭐 되지 않아야 돼?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 구성부분이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부합된 거니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또 나오네요. 차임 증감 청구권.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무제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나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당하죠? 해지당한다. 이 기입니다. 2년이 아니고 2월도 아니고 뭐예요? 이 기고. 그 다음에 임차물의 보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서 보관해야 된다. 끝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가지고 임대인의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11번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나오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통 이제 민법상 임대차는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나와요. 두 문제 이상.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기간. 그 다음에 요거. 그 비용상한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 요 세 가지 중에 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면 되고. 아무튼, 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이거잖아요. 첫째, 시험 맨날 나오는 거.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자, 타인의 소유물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권인도 왜 팔아먹죠? 그렇지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공유물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유자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따라서 이 양도 전대, 다시 말하면 동의를 안 받으면 양도 전대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야지 양도 전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다. 맨날 나오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책임을 부담해요. 어떤 책임이요? 동의를 받아줄 책임.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았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주택이라면 병이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더라도 대항력 같은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병에게 뭐가요? 우선변제 같은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을 스스로 양도하고 을 스스로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갑은 자신의 간접 점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돌려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차임은 누가 줘야 돼요? 을이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안 주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청구할 문제죠. 따라서 병에게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동일 없이 양도 전대하면 소유자인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죠?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을 스스로 양도 전대한 것은 침탈은 아니므로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갑과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듭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도전대 나누지 마세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12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인데 일단 동의를 얻어서 양도하면 양수인이 새로운 뭐가 되겠습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되 동의를 얻으면 전차에는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도 청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차인한테 동의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에게 뭐 했습니까? 전대차를 했어요. 근데 갑이 뭘 해줬습니까?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병은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겠죠. 근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갑.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그래야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종료 원인이 나오죠. 일단 해지 통고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하나는 했죠. 1번 존속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죠. 그죠? 2번은 뭐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상대방이 그 존속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약을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존속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뭐 한 거죠? 보류한 거죠. 근데 임차인이 진짜로 1년 만에 해외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했으니까 몇 개월이요?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다. 반대로 또 아니면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실제로 이민 가게 되면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그때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옆에다가 하나 매부할 것은 손해배상 가입표죠. 손해배상 가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 해가지고 1번, 2번이 나옵니다. 자, 일단 2번부터 올게요. 자, 1번과 2번은 누가 해지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거든요. 누가? 3번과 4번은 누가 하는 거죠?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4번은 아시죠? 동의 없이 3번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4번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때는 누가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는 거죠. 2번도 이해되시죠? 자, 일부가 멸실됐는데 그 멸실된 것으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인데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손해질 의무가 있어요. 이러한 수손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수손행위,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손해 줄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수손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효과는 원상 회복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보증금이 나와요.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만 하나 잊지 않으시면 되냐면 연체 차인 등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요. 따라서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갑니다. 이제 뭐가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자, 민사특별법은요, 법이 다섯 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이 다섯 개인데 15%에서 여섯 문제가 출제되게 돼 있어요. 여섯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한 개씩 나오고요. 한 개의 법에서 두 개 나오는 법이 있어요.
그럼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면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두 문제를 많이 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내릴 때는 때도 있어요. 흔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내야죠.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대출 두 문제 내야죠. 세 문제죠. 근데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 문제를 내버리면 다섯 문제 해가지고 임대차에 관해서만 10%가 넘어버리잖아요. 너무 많아야 느껴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오히려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다.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틀릴 수도 있어요. 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임대차를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풀어제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뭐부터 확실해야 돼? 원칙부터. 원칙부터 확실히 한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예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가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임대차가 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강조드려야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주거용 건물입니다. 1번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2번 일부가 비주거용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 3번 미등기 주택전세 등기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니죠. 전세권 아니면 뭐예요? 주택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 4번 일시 사용을 임대차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뭐 되진 않아요?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하고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가 안 되더라고요.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또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죠?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 주민등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주민등록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해야 이 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뭘 못해요? 주민등록을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외국인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 뭐 거주지 신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외국인 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인정이 돼요? 대항력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강행규정이고요. 3번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권은 뭐죠?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 길날 양거리 1번 해가지고 가족 중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고요. 다세대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이 됐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니까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인정돼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죠. 4번은 당연한 거죠. 불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 해서 대항력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고. 우측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됐다는 말은 불법이 아니에요. 직권 말소.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했으면 대항력이 뭐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교재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면
이재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뭐가 돼요? 회복이 됐다면 대항력이 뭐가 돼요? 인정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 6번. 동의를 얻어야 전대차를 할 때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만약에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면책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막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을 앞으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확정일자를 받았다. 요 사례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나열하니까 이게 막 내용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 주택임차권 소멸되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으니까. 배당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이 3순위다.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면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다.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아우, 넘겨보시면 막 지업적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보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넘기셔서 4번 임대인의 지위승계도 이것도 복잡할 거 없는데 자 우리가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인 양도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누구한테만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해?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우리 교재 양가로 2번입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 이렇게 보시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대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만약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두면 누구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도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양수인에게만. 양도인에게 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상당한 기간 내에 뭘 제기해두면요? 이의를 제기해두면 그때는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 우측에 가입표입니다. 이런 거 아우 이게 가입표 보지 마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간단해요.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돼요? 배당순위가 결정돼. 끝이에요. 읽지도 마세요. 이런 거. 아우. 넘겨보시면 여섯 번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종의 보호인데 일단 민법 중개사법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민법에서는 금액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예요. 그죠? 따라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서울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 이하면 3,700이잖아요. 그죠? 그럼 해 볼까요?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이어가지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요.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소멸돼요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든 나발이든 뭐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순위에 결정되니까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을이 3순위라는 점도 변함이 없는데 다만 말 그대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뭘 인정해줘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니까 3,700만 원에 대해서만은 뭐죠? 을이 최우선 변제권 뭐 1순, 플러스 알파 1순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멸 여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배당 순위가 뒤죽박죽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줘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죠? 1순위로 3,700만 원, 갑이 2순위, 병이 2순위, 을이 나머지 6,300만 원을 뭐죠? 4순위로서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 1억인데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 2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소액입니까? 아닙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소액입니다.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만 나와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뭔 고려하지 않습니까? 월세는 고려하지 않고 보증금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박스 밑에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일곱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죠. 일단 1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거다. 효과는 2번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유지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할게요. 2억이고 이 사람이 이사 왔고요. 전입신고도 했고 동사무소 가서 뭐도 받았어요?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잘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뭐 종료가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집주인한테 전화하잖아요. 아유 저 지금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이사 못 가면 회사에서 잘린다고 방방 뜨겠죠. 그럴 때 보통 집주인이 아 그럼 제가 임차권 등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 가시라고 또 내지는 전세권 설정 등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죠? 이사 가시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대인이 협조하에 임차권 등기라면 요때부터 한때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임대인이 협조해줬다고 해서 전세권 등기라면 한때부터 뭐죠?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리 해주겠다고 해도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원래 시점을 기준해서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요. 그래야 중간에 뭐가 껴있더라도 뭐 보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준다 그랬다고 그냥 덜컹 등기해놓고 갔다가 중간에 뭐가 껴있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좀 이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해야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 가더라도 뭐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교재 없어. 없네. 왜 없지? 메모하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인도 받았고 전입 신고했고 확정 일자도 했어요.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길래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고 안심하고 뭐 했습니까?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을이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이사 가더라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집이 비었으니까 또다시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집이 비었으니까 그죠? 이사 갔으니까. 병이 인도 받고요. 전입 신고했고 확정 일자를 했어요. 이때 이 병에게 대항력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병에게 우선 면제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요? 어차피 얘보다 후순이잖아. 그잖아요. 지금 얘는 여기부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니까 이때 새로 이사 와서 아무리 전입 신고 나발을 펴봤자 얘보다 뭐죠? 후순이고 을이 받는 게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는 거니까 을이 보호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병에게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뭐는요? 소액 임차인으로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액 임차권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버리면 이 사람이 뭐 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규 임차인도 뭐예요? 대항력도 인정이 되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돼요. 다만 뭐로서는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집행개시 요건. 집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언제 집을 비워주느냐? 보증금을 수령할 때.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주택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때는 목적물을 반환해 주지 않아도 돼요. 언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되고요. 넘기셔서 존속기간의 보장, 최단기간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된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이게 개정된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근데 개정된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10월 말일 날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하고 개정된 사항은 12월 달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별만 하지 않았거나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별만 안 했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이 된다. 근데 2번은 당연한 거고 3번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이다. 2년.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 다음에 10번 임차는 사망과 임차권 승계인데 자 임차권은요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받고요.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안 살았어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천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뭐 받습니까? 승계를 받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 임대차만 있는 제도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이런 제도 없어요? 전세권 이런 제도 없습니다. 임대차도 없습니다. 그죠? 뭐에만요? 주택임에.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는 그렇다.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우측에 나오는데 월 차임 산정률 이거는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잊지 마셔야 돼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1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거만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